어서 오세요.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. 오늘은 집시 보여드릴게요. 집시 묵은둥입니다. 집시랑 영봉이랑 조금 비싸게 생겼는데 묵으면 이렇게 예쁜 집시죠, 그렇죠? 묵은둥이 집시입니다.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계절에 이름이 딱 알맞은 우리 집시고요. 집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지금 보시는 집시는 또 집시 건무지입니다. 집시 건무지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더 또 확연하게 또 차이가 나죠, 그렇죠? 한꺼번에 다 꺼집어내서 보여드리기에는, 그렇죠? 자, 집시였고요. 일반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는 집시는 이런 형태죠, 그렇죠? 이 형태보단 또 아닐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집시 같은 경우에는 집시 건무지에서 제가 이 식물들은 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식물들이거든요. 요 집시 목대 행성은 다 잘 되어 있고요. 집시가 묵으면 진짜 예쁜 식물입니다. 목대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집시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. 저도 집시는 욕심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혹시 집시 없으신 분 요 식물 한번 키워보세요. 아주 예쁜 집시.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집시입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